안녕하세요. 식당 설전의 썰맨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뭐 레시피 알려드리려고 하는 영상은 아니고요. 썰맨이 지난번에 그 육개장 한번 하려다가 못했거든요. 숙주가 남아가지고 아,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숙주 삼겹살 마리삼겹 이용해가지고 볶아서 집에 가서 와이프랑 좀 한잔 하려고 안주 하나 만드는 영상입니다. 자, 삼겹살 넣고 이렇게 마늘 넣습니다. 크게 한 큰술 넣고요. 뭐 끝났습니다. 여기에다 이제 숙주 넣고 숙주는 제가 깨끗이 씻은 거예요. 왜냐면 조금 노랗게 갈변된 게 있어가지고 좀 골라내고 깨끗한 부분만 제가 사용한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볶아냅니다. 자, 삼겹살을 미리 많이 볶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저는 좀 화력이 좀 세다 보니까 같이 볶다 보면 좀 너무 오버쿡 되게 되더라고요. 너무 딱딱해지면 안 되니까요. 자, 굴소스 크게 한 스푼 들어가고요. 뭐 기호에 따라서 간장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. 이 상태에서 집에서는 좀 화력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혹시 따라 하시려는 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술 같은 거 있죠? 청주라든지 소주 같은 거 조금 부으셔가지고 숨을 좀 죽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자, 베트남 고추 넣어서 매콤함 더하고요. 원래 썰맨의 스타일은 여기에다가 이제 청양 땡초가루 미분을 좀 더 한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더 맵게 먹는 스타일인데 와이프가 매운 것을 그렇게 즐기지 않다 보니까 뭐 같이 먹기 위해서 그냥 이 베트남 고추만 이렇게 넣어서 같이 볶아냅니다. 색감을 더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당근 넣었고요. 더 싫어하는 양파도 넣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볶아내면 맛있는 안주가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. 뭐 어려운 거 없죠? 뭐 넣은 거 끝났습니다. 뭐 더 이상 넣을 것도 없고요. 뭐 조미 할 것도 없습니다. 굴소스 하나로 충분하게 가볍게 이런 안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뭐 급히 안주 같은 거 하나 생각나지 않을 때 숙주 같은 거 한 봉지 사와서 집에 있는 뭐 삼겹살 또는 베이컨 같은 걸로 이렇게 요리해서 한 접시 내면 술안주 하시기 또 밥반찬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레시피라고 꼭 생각하지 마시고 아, 이렇게 해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정립한다는 그런 영상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비싼 후쿠추를 저렇게 많이 퍼 넣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볶아 냅니다. 너무 숨이 죽으면 숙주의 그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 숙주가 푹 익혀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. 절대 오버쿡, 어디에서나 뭐 오버쿡은 좋지 않은 거니까요. 자, 얼추 이제 완성이 되어 갑니다. 이때는 제가 고기가 이제 얼마나 익었나 이제 보는 거예요. 자, 가운데로 모아놔서 이제 한 소끔 식혔다가 포장용기에 다시 담게 됩니다. 접시에 넣고 휙 뒤집으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숙주 삼겹 볶음이 되겠네요. 자, 위에다가 이제 깨 뿌려주고 또 쪽파 같은 거 이렇게 뿌려주면 뭐 데코레이션도 좋고 또 손님상에 나가기에도 부족함이 없겠죠. 썰맨도 오늘 하루에 또 고단함을 풀기 위해서 숙주 볶음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으로 가져갑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고생하셨고요. 썰맨도 아,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았고 또 사무직에 또 일이 좀 많아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.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취하면서 오늘 와이프 또는 식구들끼리 맥주 한잔 또는 반주 한잔 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. 썰맨 지금 요거 이제 포장해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한 밤 되시고요. 썰맨도 행복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전세계 밥만 먹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썰맨 이만 퇴청하옵니다.